고추시 된다고 하는데 네. 정말 이 기사 너무 많이 본것 같아요. 고추시 된다. 곧곧 요번에 도대체 좀 언젠가요? 날짜가 좀 나오지 않았어요? 9월 며칠로? 9월 며칠로? 그러니까 9월 12일로 이제 그 애플이 거의 이제 정기적으로 미리미리 그 이벤트를 자기들이 발표하는 거를 미리미리 발표를 하고 그래서 보통 한 1년 4번 정도를 해요. 네. 그래서 이번에도 뭐 미디어 이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미디어 이벤트 날짜는 이미 밝혀진 거고요. 그때 그 이벤트 때 아이폰5 얘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얘기인데 뭐 제 개인적으로 봐도 이제 나올 시점은 됐어요. 네. 제 생각엔 아이폰 5 안 나옵니다. 아 그래요? 오 쓴바람인데. 왜? 네, 아이폰 5가 아니고 뉴 아이패 아 뉴 아이폰 이렇게 나올 거예요. 아. 그럴 거 없어요. 오늘 좀 멘트들이 썰렁하잖아. 이거 썰렁하잖아. 이제 5월 너무 많이 갔어. 4까지는 좀 그런데 아마 숫자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. 아시는 좀 관심 있는 분은 잘 아시지만 뭐 그 기존의 아이폰과의 아이폰 어플리케이션과의 호환성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 해상도를 뭐 완전히 뭐 5인치 이렇게 키울 수는 없는 거고 네. 현재 그 크기를 이게 또 얘들이 그 현재 3.5인치 크기에서 너무 커지면은 이거 자체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들 기존의 어플리케이션과의 소위 하위 호환성이 아까 얘기 나왔던 하위 호환성을 또 해치기 때문에 그 하위 호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지금 예상대로 제가 봐도 4인치 정도 그래서 약간 더 키우는 정도로 가는 게 상식적인 그렇죠. 뭐 플랫폼 전략 관점에서도 상식적인 접근이에요. 나올 것 같아요, 4인치. 네, 네. 네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이 뉴스가 굉장히 큰 뉴스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한테 9월 뭐 12일이라고 그랬나요? 그때까지 폰 사지 마라. 그렇지. 이런 메시지를 사실 비슷하죠. 네, 일단 네. 일단 보고서 결정하게끔 사람들 만들거든요. 맞아, 기다리게 아마 하잖아요.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, 지금 뭐. 그게 재밌는 얘기는. 애플은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했어.